부동산입니다. 하락세 시장, 부동산 시장, 침체기 지속입니다. 정말 몇 년 동안 고공행진, 천장을 뚫고 올라갔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부동산 시장이요. 거래 절벽이란 말이 나왔다가 지금은 빙하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래가 뚝 떨어졌다, 뚝 끊겼다라고 하다가 이제 아예 얼어붙어서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제 경기 침체됐죠. 금리가 인상되었죠. 여러 여파들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왜 영끌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 샀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거래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오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6차례나 연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었어요. 반등의 김이 현재로서는 없다 이렇게 전문가들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자, 지금 그 우리 기준 금리가 3.25%가 됐습니다. 기준금리 3.25%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런 금리인지 체감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네. 있을 텐데 실제로 우리가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던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러니까 6차례 올렸던 기준금리를 갖다 빼보고 버리게 되면은 1%대 금리였어요. 1%. 거기서 금리가 2%가 넘게 지금 이제 올라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이자가 결과적으로 거의 두 배 이상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100만 원 이자를 내던 사람이 200만 원을 이자를 내면서 일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가 더 오른다. 미국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금 미국의 이제 경기가 조금 사실 달라지면서 인플레들이 좀 잡히면서 사실 계속적으로 빅스텝으로 올리던 것, 뭐 심지어는 자이언트 스텝까지 이렇게 올렸던 것들을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까지 금리를 갖다 올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에서 금리를 5%로 올려버리면 우리나라가 지금 3.25%인데 금리 갭이 그 거의 2% 가까이 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외화는 달러는 전부 미국 시장으로 그야말로 무슨 그 석션처럼 빨아들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외환 보유고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이런 그 과정 속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국내에서 이제 수출이나 이런 산업들에도 타격을 입게 돼요. 원자재가 높아지니까 수출 금액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 외환이 그 우리가 평가 절하가 되면 우리의 수출 품목의 가격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떨어질 수 없는 상황들이 원자재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수출에 있어서의 안정적인 호황이 오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 상황에서 국내에 이제 달러가 이제 완전히 말라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투자금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투자금이 사라지게 되는데 어디서 새로운 그런 어떤 활력들을 얻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투자가 사라지게 되면 반드시 오게 되는 게 고용이 절벽이 오고 그리고 일자리들이 얼어붙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물가는 올라가니까 임금의 압박은 심해지는데 임금을 올려줄 수 있는 여력들도 기업들에게 얻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이 그 금리의 인상과 더불어서 진짜 비상인 게 뭐 뒤에서도 잠깐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비상인 게 김진태 강원도지사 발로 시작된 이 회사채의 그야말로 고사지경인 회사채 시장입니다. 이 회사채가 또 부동산과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아니 부동산에서 신규 물량들이 좀 만들어지고 그 신규 물량들이 분양을 하고 그러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을 갖고 있던 사람이 새로운 집으로도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선순환 구조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회사채를 갖다가 구할 수 없다 보니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런 그 투자들이 다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요. 돈을 구할 데가 없어서 기존에 짓고 있던 아파트도 못 짓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동산은 총체적인 위기에 빠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의 이 문제들을 어디에서부터
그 출발시켜서 풀 수 있을지가 가장 걱정입니다. 이게 문제가 하나 두 가지가 문제가 된다면은 그걸 쉽게 뭐 대책들을 마련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백약이 무효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금리는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자 부담이 커지는 사람들은 집을 갖다가 내다 팔거나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내다 팔아도 살 사람들이 없어요. 네. 사는 사람들도 전부 다 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대출이 돼야 될 텐데 금리가 부담스러우니까 대출을 안 받아요. 안 사요. 안 사니까 그런 게 누적되게 되고 이런 것들은 경매시장으로 이제 흘러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미 가정경제는 파탄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가정경제가 파탄이 나면 그 압박들이 또 전부 대출의 상환을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어지게 되니까 금융회사들이 부담을 갖게 되는데 금융회사들은 이미 지금 회사채 등등 때문에 자금 경색이 와가지고 돈을 마련할 수가 없단 말이죠. 2중 3중의 상황 속에서 금융회사도 넘어갈 수 있는 은행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조만간 마련된다라는 그런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아파트 가격은 계속 하락하잖아요. 계속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자산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서민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집 하나 자산인데 이런 상황들이 계속 그야말로 악재를 더해서 진행되고 있는 게 부동산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금리가 예상되다 보니까 대출 등의 이유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전국의 부동산이 200만 건 넘는다고 해요.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엄청난 거죠. 지금 현재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이 지난 9월까지 206만 8,202건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 은행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저당을 잡아놓고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것들이 바로 이제 빚을 갚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경매 시장으로 나오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경매 시장에 이렇게 그 부동산들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의 하락폭을 더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경매에 내걸리게 됐을 때 가장 큰 문제는 경매는 대개는 원래 받을 만한 돈보다 더 저렴하게 낙찰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근저당을 설정해놓고 있던 대출을 준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 돈을 어떻게 받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들도 솔직히 선순위를 빼고 이렇게 되면은 자기 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은 모두가 다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애초에 경매로 집을 뺏기게 되는 사람은 그냥 자산이 날아가 버리는 것이고 경매를 통해서 자기가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원금의 손실이 있게 되는 것이고 이 부담들은 전부 다 고스란히 이제 사회적인 그런 어떤 피해, 사회적 그 비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거시경제에 아주 강력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지금 국가가 조금 더 빚을 져줬으면 이런 문제들이 좀 누그러졌을 텐데 국가가 끝까지 빚을 갖다가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풀지 않았잖아요. 그 코로나19 그 국면에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적게 푼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가계부채가 천조가 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터지게 되면 정부가 아무리 잘 관리를 했다 그래도 연쇄 도산이 되는 그런 은행들이 제2금융권에서부터 생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집값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서요. 다른 의미로 공시지가의 현실화가 필요하게 됐어요. 저희가 한참 얘기했을 때는 이제 공시지가가 올라가야 된다. 실제 거래 가격보다 지금 너무 차이가 난다 이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역순으로 역전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 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것도 발견되고 있나 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 이러한 문제 때문에 늘 늦게 조정이 되면서 공시지가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과 피해를 보는 사람이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바로 잡아주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정부는 뒤늦게 이제 재산세에 대해서 또 기타 공시지가를 환산해서 진행하게 되는 그런 종부세라든가 기타 세금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되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뭐 그 이렇게 아파트값 집값이 내려가면서 공시지가가 결과적으로 현실화가 많이 되고 이런 너무 공시지가의 퍼센트가 높아가지고
차별을 받는 그런 데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얘기를 완전히 근절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공시지가 제도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공시지가는 사실 행정 편의에서부터 나온 그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거래되는 그런 가격이 아니라 정부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이 정도만 보겠다라고 마련해 놓은 거예요. 이거를 한꺼번에 그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되돌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담들이 있지만 냉정하게 한번 이제는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처럼 정보가 투명하게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는 그런 시점에는 얼마든지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가격들을 갖다 매기고 세금을 갖다 매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노력들을 조금 더 하는 그 상황, 그 정보를 갖다 조금 더 투명하게 운영하는 상황으로 우리가 좀 움직여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해봅니다.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시행 전으로 결국 돌아가게 되는 것인데 공시가격 현실화율 그리고 1주택자 재산제 손질 부분에 대해서는 평론가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국고가 더 펑크가 많이 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민원들이 들어오니까 그 민원을 갖다가 주먹구구식으로 받아가지고 땜질식 처방들을 계속 해내가고 있어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시지가 제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런 문제를 계속 발생시킬 거거든요. 갑자기 집값이 올라갈 때는 세금을 갖다가 너무나 안 내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집값으로 이득을 보는데도 세금을 안 내는 그 불로소득자들이 너무 많아지고 집값이 떨어지는 순간에는 공시지가가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그 세금의 부담을 전체 집값 떨어진 걸 반영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자산 가치가 손실되는 사람들에게 세금은 그대로 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 제도 자체를 이제 크게 손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손볼 생각은 안 해요. 그렇게 손볼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세금을 계속 깎아주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갖다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세금을 언제까지 깎아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정부가 곳간에 자꾸 비고 있어가지고 특히 복지에 대한 예산들 줄여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문재인 케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의료보험도 축소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힘든 상황에서 이런 다양한 복지 서비스 예산을 줄이게 되면은 가장 그 힘든 사람들이 자기 자산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결국 금리가 올라가가지고 경매에 내몰리면서 자산을 뺏기는 서민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그 서민들을 떠받칠 수 있는 안전망들은 결국은 무너뜨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금을 지금도 실제로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에너지 관련 그 산업에 종사하는 그런 기업들은 정말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과 유가의 등락 때문에 그 등락으로 인해서 돈을 벌고 있는 그런 회사들, 정유회사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고요. 통신회사들도 코로나19 때 엄청난 돈을 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뭐 그 은행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예대마진을 정부가 이런 땜방실 처방까지 내놨어요. 너무나 이렇게 대출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압박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들한테 너희들 대출금리를 올리지 마 이렇게 하진 않고 예금금리 올리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금금리가 올라가면 대출금리가 따라 올라간다는 논리인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금금리가 올라가야 돈이 그나마 있는 사람들은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서 은행이 그 돈을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잖아요. 그런데 예금금리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붙잡게 되면은 결국은 은행에서 돈을 구하지 못하니까 대출에 대해서 더 엄격해지거든요. 사실은 지금 같은 세상에 누가 이 불안한 상황에서 은행이 넘어갈지도 모르는데 은행에다 돈을 무조건 맡겨놓고만 있겠습니까? 금리를 갖다 올려주기라도 해야 맡겨놓을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아마추어적인 그런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더더욱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은행은 예대마진이 높아져서 표정관리하고 있어요. 예금금리는 더 안 줘도 돼. 대출금리는 계속 높이고 있어. 그러면 이득 보는 건 은행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들한테서 더더욱 지금 뭐 그 제목이 워딩이 좀 그래서 그렇지만 횡재세 같은 걸 걷어가지고 이 재난 시기에 돈을 오히려 벌게 되는
그런 기업들로부터 혹은 개인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서 사회적 안전망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논의는 전혀 하지도 않고 있어요. 오히려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들을 다 갖다 판대요. 이 재산을 한번 팔게 되면 다시는 사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경기가 좋아질 때는 더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국가가 그 재산들을 다시 사들여가지고 유사시에 쓸 수 있겠습니까? 국가는 거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결국은 국가를 자꾸 가난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주택 거래 절벽이다, 빙하이다 이런 얘기 평론가님과 나눴는데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초소형 아파트의 매매 비중은 역대 최고라고 해요.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초소형 아파트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평론가님? 이게 저희 집도 사실 초소형에 속하거든요. 20평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10평대 후반에서 20평대 초반. 이 아파트들은 지금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실제로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막 금리가 막 높아가지고 네. 아파트 값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이걸 요구하는 사람들이 수요가 많다는 거죠. 그럼요. 대다수 서민들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1인 가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1인 가구들 큰 집 필요가 없어요. 그 기껏해봤자 원룸이 너무 답답하다고 하면 투룸 정도의 주방 하나 있는 그 정도 구조. 옛날에 우리가 뭐 주공 아파트 이렇게 얘기했던데 이런 데들이 보통 실평수는 한 12, 13평 되는 그런 아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들이 싹 다 재개발하면서 없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1인 가구라든지 2인 가구들이 사용하기 좋은 그런 양질의 새로운 신규 주택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들은 나오기만 하면은 그냥 입도선매합니다. 지금 그래서 전체 지금 그 전국 아파트 매매 243,500 41건 중에서 40제곱미터 이하, 4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는 게 20평대 이하거든요. 거의 20평 잘 나오면 이제 20평까지 나오고 그 아니면 18평, 19평 요 정도 되는 그 정도 규모의 아파트 거래가 27,192건, 전체의 11.2%. 옛날에는 이 아파트들 갖다 잘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그래서 인기가 없어가지고 자꾸 중대형을 갖다 만들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아파트들의 지금 인기가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종로 같은 경우는요. 놀라지 마십시오. 전체 거래 중에서 40제곱미터 이하 거래가 41.1%. 큰 평수는 아예 안 팔린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정부의 정책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아파트를 건설해 나가려고 하는 회사들의 그 어떤 시책들도 전부 진짜 제대로 앞을 보지 못했다. 오히려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 욕심 때문에 중대형 아파트를 만들어야 분양가를 높일 수 있잖아요. 그런 욕심 때문에 결국은 시장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갔던 거다. 그거를 정부가 또 바로잡아줬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청년주택이라든지 또 특히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많이 만들어서 공급을 해서 이들의 수요를 갖다가 그나마 좀 줄여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갖다가 전액을 삭감해버린 그런 게 우리 정부였어요, 지금. 그래서 그걸 다시 되살린다고 지금 예산 치열한 그런 다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 초소형 아파트에 대한 인기,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집값은 떨어지고 또 이제 그 원화 가치도 하락이 겹치면서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좀 투기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 조성된 게 아닌가 이런 부분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던데 그래서 국토교통부와 관세청이 외국인 부동산 투기 단속을 위한 공조 체제 구축하겠다고 밝혔어요. 늦었죠 이미. 아 늦었다. 아 그럼요. 외국에서 펀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외국에 가서 펀드 만들어 들어오면 외국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외환이 엄청 그러니까 비싸졌잖아요. 네, 달러가 엄청 비싸졌어요. 네. 그래서 우리 그 돈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눈속임 조금 해가지고 특히 그러다 적발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바깥으로 물건을 구매한다 그러면서 돈을 갖다가 빼내가지고 거기서 펀드에 집어넣는 거예요. 펀드를 혹은 그 예전에 그 론스타라고 하는 그런 펀드 우리나라에 들어왔었을 때 그 펀드의 한 40% 정도 되는 돈이 실제로는 한국 사람들 돈이 아니냐 이런 의심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을 만들어 놓고 뒤에다 돈을 숨겨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파트들 막 줍줍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나라 검은 머리 외국인이 아니라고 해도 지금 중국 자본들은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국 자본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부동산을 마구 사지키고 있어요. 실제로 아파트 한동 전체를 갖다가 다 중국 자본들이 부동산 회사가 삽니다. 근데 그 부동산 회사라고 하는 데는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갖다 운영할 수 있는 다 그 허가를 갖다 받았는데 무조건 막을 수는 없잖아요. 투기라고 할 때는 투기의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문은 열어놓고 뒷문을 단속한다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심각합니다. 예. 지난 여름에 집중호우 침수 피해 발생해서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기도 했었는데 당시 서울시는 이제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 대책 내놨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이 된 건가요, 변호관님? 예,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반지하에 있는 거주 가구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장 2년간 매달 20만 원씩 월세를 보조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만 원 갖고 2년간 월세 보조를 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서울시에서는 비교적 뭐 그래도 큰 돈을 갖다 쓰는 건데 그렇지만 지금 20만 원 정도 준다고 해서 반지하에 특히나 자가로 있던 사람들 같은 경우 가겠습니까 어디? 월세 있잖아요 지금 특히나 가장 이렇게 좀 살기 좋다라고 하는 그런 강남 같은 경우 강남 같은 경우는 반지하의 월세가 70, 80이에요 그러면 20만 원 줘가지고 지상으로 올라와서 비슷한 규모의 방을 지상에 구하면 월세가 얼마가 될까요? 과연? 무조건 100만 원 넘어가요. 80만 원 어디서 마련합니까? 시장님. 이건 주먹구구식이에요. 사실 신청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월세들에게 그 충분한 그런 지원이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그 주택 바우처에 대한 소득 자산 요건을 완화하면서 그러면서 그 어떤 면에서는 일정 정도 이상 돈을 벌면서 오히려 부모의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부의 대물림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도 마련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게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멍들을 만들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조금 더 면밀하게 좀 보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 그런 생각이고요. 차라리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시키는 게 가장 빠릅니다. 지금 이 돈이 있으면 저는 안타까운 게 서울시에서 차라리 적더라도 공공임대주택들을 지금 집값 떨어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럼 서울시가 그 떨어진 주택들, 경매로 나오는 주택들을 그냥 사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사면 거기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시켜서 그 주택을 활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반지하의 실질적인 이주 대책을 마련하는 건 어떨까? 그런 제안들을 갖다 좀 해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집값 하락했다는 얘기 계속 나눠보고 있는데 금리 오르고 집값 내리면서 지금 매매를 할 때 영끌족은 물론이고요. 전세 영끌족들도 걱정에 시름이 깊어간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당연하죠. 이제 이 조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사느니 차라리 전세를 갖다가 놓고 있다가 좀 집값이 떨어진 상황에 사자. 그렇죠.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전세를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전세로 들어갈 때 자기 돈으로만 전세로 들어갔으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전세 대출이 너무나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갖다가 최대한 끌어서 여유 있게 좋은 데서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전세를 살던 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분들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자 부담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전세 대출 폭을 줄이겠대요. 그러면 이번 전세까지는 쓸 수 있어요. 다음 전세 갈 때는 그 돈을 어떻게 합니까? 마련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다고 집을 사기에는 계속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는 또 떨어질 것 같아서 떨어질까 또 못 사는 거죠. 이전에는 올라가는 걸 때문에 못 샀는데 이제는 떨어질까 봐 또 못 사.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지금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 전세가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옮겨갈 때 전세 대출 받았던 거 좀 갚으면서 이렇게 옮겨가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다지만 집주인들은
하락하는 전세가에 맞추기 싫은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전세 매물은 더 줄어들죠. 고집을 세우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분명히. 나는 버틸 수 있어. 자, 전세 가격 난 안 떨어뜨릴 거야. 돈 있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전반적으로 내 눈에 맞는 그런 전세 매물들은 그냥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집 없는 사람들은 더욱더 가중될 가능성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사실 몇 년간 정말 부동산 시장이 너무 문제가 있게 끌어올랐었죠. 정말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다가 이젠 또 냉각이 되어버리니까 또 다른 또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 정말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게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확보될 필요가 있는데 금리는 당분간 계속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매매와 전세 거래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네요. 실제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 그 상식선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딱 하나죠. 물가가 너무 올랐기 올라서.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쟁 때문에 물가가 오른 상태에서 원자재가 막 묶여 있어요. 사방이.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미국의 욕심 때문에 시작된 일들인데요. 빨리 이 중간선거가 끝났으니까 미국에서 이제 이러한 그 갈등 상황으로 자국 이기주의로 돈을 버는 그런 그 정책을 조금 누그러뜨리게 되면 일단은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조금 소강 상태에 들어가거나 혹은 완전히 해소가 된다면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될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국제적인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거는 이제 우리들이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내버려 둔다고 보고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실제로 지금 당분간은 아파트 또 주택가격의 하락세는 계속될 겁니다. 이 계속되는 하락세 중에서 현금 자산이라든가 혹은 금과 같은 대체 투자 수단이 굉장히 유용한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금값도 뭐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실제로 이런 현물화되어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은 이렇게 극심한 변동에 시달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한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빚을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알뜰살뜰한 삶을 사는 것밖에 지금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에서는 조금 좀 진취적인 정책들을 좀 내놔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요. 서민들을 위해서 금리를 보존해주는 방법을 빨리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자율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같은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는 정부가 강력하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때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갖다 확충하셔야 돼요. 지금 횡재세를 도입하든 뭘 도입하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들이고 정부의 자산을 파는 게 아니라 정부가 조금 더 빚을 내서 완충을 시켜야 됩니다. 전기세 이렇게 뭐 감당 못하도록 계속 올리고 다 전가를 국민들한테 전가하는 그런 정부는 정말 책임감 없는 정부라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위기 상황일 때 정말 능력 있는 그런 정부가 필요한데요. 능력을 제발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